나는 오버도 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직해. 모두 혼자 좀 정직해서. 등 뒤를 조심해. 그림자 밝기 가비. 칼같이 나오니까 답 없던데요. 근데 얘가 한 장이고 칼같이 나와봤자 6턴인데 그렇게 센가? 그 전까지 오버 3, 4, 5턴에 내야 되고. 너무 좀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우물보다도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쟁에 내 피가 끓는다. 오케이, 피투리까지 나왔고. 처치랑 들어가자. 엉뚱. 3, 4턴은 할게 있네. 2턴이 문제인. 그림자 밝기가 나오면은 진짜 좋긴 한데, 얘가 살고. 아니면 확 얘 내버려, 그냥. 템포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자. 이거, 마음가짐이나, 아니, 그림자 밝기 같은 거 안 나오면 이거 돼. 이것도 마지막. 그냥 이거 낼래요. 아직 무기 못 쓰는 터지고. 네? 그리고 다음 차는 엉뚱이네. 얘는 킁킁이랑 미샤 합쳐놓은 느낌? 쳐놨네. 오, 잠깐만, 3, 4, 5 잡혔는데? 너만 오면 고. 뭐냐? 선표 좋은데? 요번에는 싹 다 속공이 있어가지고 밸류 자체는 좋긴 해. 엉뚱아. 내가 올리면 난 죽어. 얘부터 내보고 뼈가신 쓰지 말죠. 왜 이거는 쓰는데 그 정령 줄여주는 게 1, 2자리는 안 쓰지? 이거 다 융합체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이거라도 마셔야 하나? 어? 정리하기 급급한데? 야, 오고 좋은 거 아니야? 히트다, 히트. 첨부, 나이스. 아니, 이거 진짜 고점 터졌다. 근데 얘 살리고 싶으니까 다음 턴 허리띠로 넘어가고, 얘네도 일단 다 죽어야 되잖아. 그 다음 턴에 7턴에 이거 하면은 되겠는데? 당장 낼까, 그냥? 이거 쓰레기다? 당장 내자, 이러면. 얘가 죽여줄 거야. 잠깐만. 아, 엉뚱이 갑자기 호감이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잘 풀린 거긴 해. 이거 속으면 안 돼, 아직. 아직 속으면 안 되긴 한데. 너무 잘 풀리긴 했다.
그냥 이놈 잡으면은 걔 약해지는데. 어? 그 밥이 나왔네? 이러면은 그 밥 써야지. 그 정도인가? 엉뚱이 매직 보면 보고 달려가면 돼서 쉽긴 한데. 근데 리노 진짜 사기다. 리노 다 버리자. 동작 그만도 뭐 사코 돼야 쓰는 거니까. 미라클이면은 동작 그만 엄청 좋긴 한데, 동작 그만이 광역기이자 암살기이자 뭐 다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제발 제발 다음 턴에 3코 모으고 너만 오면 콘데. 3,4,5가 준비되어 있거든. 뼈 물량? 비밀이야? 비밀은 지원받은 카드가 없는데 쓰고 있네. 아 근데 나도 비밀 생각하긴 했었어. 비밀이랑 우물 섞는 거. 깨주기 싫은데. 근데 5호건은 그런 플레이가 하자. 4턴에 이거 내고, 아니 5턴에 이거 내고 6턴에 이거 내지. 이샤라즈 나오나 본데. 쟤는 발굴이네. 이거 2분의 1 확률로. 나이스. 오 구사일생을 쓴다. 오 이거 좀 괜찮은 접근인데. 발굴 비밀이네. 구사일생 성능. 저게 배신의 배신인지 끈끈한 일기인지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 저것도 구사일생이야? 나는 천보를 믿어. 나이스. 배신의 배신이겠지? 끈끈한 이게 별로 가치 없으니까. 까나리야. 오히려 좋은데요? 커드가 더 가능성이 생겨. 얘를 그거 하는 게 낫겠지? 뭐요? 없네? 아니 이거 위증 배신의 배신 끈끈한 얘기? 표절은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이겼는데 근데? 다음 턴부터 퍼드 3코 엉뚱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얘 두 번 내고 얘까지 냈으니까 얘는 죽겠지 이번에? 구작대를 써서? 불러주게? 잠깐만 얘 비밀 먹으러서 초록색이야? 빙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더 빨리 멈춰. 오씨, 이걸 빙으로 골랐네. 당장 죽어. 죽어. 춤춰보라고. 당장 천보. 나이스.
괜찮아? 근데 이거 한번 죽으면은 죽은게 더 많이 생기니까 그냥 재활용 가치가 어마무시하긴 하네? 어우 나는 빙은 아닐 줄 알았는데 아쉽네. 뭐 가져가려고. 어? 볼 수 없는 거였어? 모르는 거네? 뭐 가져간지? 저 좀 나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당해보는 건 처음이네. 나만 써봤지. 비밀도 써. 욕심쟁이다. 비밀 발굴 테스트까지 쓰고 왔다. 하하하하. 공격력을 주세요. 아. 다음엔 풀필드다. 근데 이거 안 죽일 수가 없잖아. 질풍이라서. 어, 세긴 세네. 세긴 세. 얘는 약간 구리고 얘는 좋은데. 영코 아니잖아. 몇 번에서 말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인데? 이거는 아직 발굴 안 된 거니까. 아, 그러네. 아스탈로르랑 좀 잘 맞긴 하네. 비상. 느려. 못한 것 같은데. 오, 했네. 이것 봐라. 그럼 지금이 딱 중간이잖아. 아스탈로를 하면 되겠네. 아, 그런데 그런데 어떡하지? 또 나와버리는 걸. 그림자 밝기가. 공격력 주세요. 비전의 선물. 죽으려고 말랑 하네. 발굴해서 명치에 딜러올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데. 해볼까? 게임 쉽다, 야. 무력의 가로시라는데? 엉뚱이랑 나랑 뭐가 더 세나? 등 뒤를 조심해. 들어가네.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이 매치업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아, 근데 TNT 나오기 전에 사건 일으키고 싶긴 해. 들어오고 나오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 이러면은 차라리 마음 편하다. 해봉하자. 엉뚱이도 결국 필드 되기니까.
해봅시다. 좋게 나왔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인프 라팜에 그 법 추가한 것 같은. 재련했네. 3, 4, 5, 1, 2, 3, 4. 내야 되네. 증상이 심각할 거야. 여기다가 브레이킹을 쓰고 싶긴 하거든. 이게 만약에 날뛰는 불길이면은, 날뛰는 불길이 아니네. 좀 더 펼 수 있겠다. 아, 좀 애매하네 이번턴. 드로우로 썼어. 방역이라서 다음 턴은 좀 위험함. 삼체력이 의미가 없어져. 뭔가 하수인을 냈으면 좋겠다. 엉뚱이 쓰게. 아니다. 엉뚱이 써도 그건가? 2분의 1 확률로 죽을 수가 있네. 안녕하세요. 나 바보 아니야. 아, 이거. 아, 잠깐만. 아, 너무 고민되네. 어차피 죽거든? 얘를 내서 때릴까? 말까? 아니면 2분의 1 노릴까? 아이, 노려.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얘는 여기 때린 것 같고. 아, 이거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다 명시치고 브레이킹 쓰자고? 여기다 쓰자. 아니, 방군 해도 3딜이잖아 방군이. 그러니까 사체력 얘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아, 방군이래. 방역. 방군이 뭐였더라? 그거 그냥 방어도만큼 주는 그거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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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인데? 아, 10코 5뎀인데 그 방어도 있을 때마다 코스 줄어드는 그거였다. 맞다. 가도왕 때 많이 봤던 거. 오우거가 별 멍청한가 봐. 성기사, 아, 이런 짜잘한 거 많은 덱한테는 힘들 듯? 근데 이제 성기사 순열 아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다 버리자. 컨트롤 기사 하는 거 아니야? 기사는 일단 처음 만나봤어. 처음이야. 아직 데이터 없음. 필트리는 언제나 기사의 적이죠. 이건 괜찮네. 싹 깔았네. 붉은 태양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얘네 그대로인데요? 아, 처치 처치. 이거 동저 또 등실등실 할 것 같은데. 뼈가시 있어가지고 다 잡을 수는 있어요. 아이씨, 아까운데 이러면서. 다음번에 요거 내고 뼈가시를 이걸로 잡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싸운다.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달라졌나? 왜 버프 같은 거 안 바르고 얌전한데? 다 잡을 수 있다. 자. 아직은 혼합물도죠. 다음부터는 엉뚱이가 등장하는데 똑같은데? 엉뚱이 내자 이거. 약 더 필요한가? 이 패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 나이스 엉뚱이. 무기 들었네. 관우아 다 못 잡아. 불안한데 하나 남겨놓은 게. 지금 도적덱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괜찮아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오우거 도적이 지금은 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뭐야 떡대도도 있고 맛이 다양하네. 할까? 일단 요거 보고 생각 봐. 좋아. 크랩아트와 브레이킹이면 정리되지 않을까요? 첨부 때문에 안 되겠네. 되나? 퍼드 오버가 얘만 둘 죽었잖아. 근데 얘가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질풍이랑 생업 처음 보니까 할만하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 치고 전복! 그렇지. 그냥 개지리는데? 이거 두 개만 해도? 생업이 너무 호감이네. 도정한테 필요한 거. 오우거 많이 죽을 필요도 없구나. 그냥 그림자 밝기랑 브레이킹 갖고 있으면, 퍼드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한번 소환하면 그 다음에 두 배로 소환하니까. 퍼드 이거 멀리 보내서 나오면 그냥 짚고 가야 되네 이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보수 한번 하자. 그림자 밝기랑 브레이킹 없으니까 보수로 한번 턴 넘기자. 오늘 자주 등장하네. 근데 오색 광선도 쓰고 저러는 거 보면은 뭐냐? 관악기 원턴 킬 노리는 덱인가? 수자리인데 이것저것 들어가 있네? 야, 가오리 오랜만에 본다. 수자의 힘! 여기 양념 좀 더 줘. 동작 그만. 맛이 없군. 여기서? 흑기사? 아. 아, 이거 죽일 방법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가오리 정의 정원의 은총 그리고 뭐야 저 없어? 백작이 없을 수는 없는데 순열이라 뭘 덜 쓰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 이건 어떨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 그건 알아요.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저기 보세요. 뭐야 이거 때린 그게 안 되네. 취급이 성전사에 오라 있어도 공격 안 하네. 움직이긴 했는데 어? 이건 좀 조밥 나왔다. 야 너 죽어. 아 죽으라고. 당장 죽어! 당장 죽어! 당장 죽어! 당장 죽어! 한번 가볼까? 당장 죽어! 죽어! 당장 죽어! 당장 죽어! 다 뒤져버려! 다 뒤져! 아니 지리네 진짜 이거. 아! 이것도 지긋지긋은 아니죠? 오 모르겠다.
이전의 선물. 장소도 뭔데? 탑하고 하이랜더?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열받냐 덱 짜는 게?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하이랜더인가? 그런 거 같네? 애초에 하이랜더네? 연금술사 안 쓰시냐요? 저 다음 편에 퍼드랑 아스탈로 내려고 좀 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들어오 두 개 하기 브레이킹을 찾아서 그해 한번 몸으로 찍어놔야 되겠고. 아니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세네 이 콤보가. 오우! 입가심으로 뭘 드릴까요? 왔다. 이 다음 것도 정리할 그게 있나 모르겠네 상대가. 그냥 하자. 이제 더 못 쓰잖아 마지막이니까. 당장 죽어! 죽질 않는데요? 역병 파괴자는 안 쓰겠다 그냥. 나와 같은 곳에 요행을 바라고 있구만. 되겠냐고. 저는 얘도 좋은 것 같아. 사코가 좀 별로고. 이제 누가 숨어 있지? 그냥 엉뚱이가 다 패네. 그냥 엉뚱이가 제일 나은데.